아니 방금 집에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아빠가 오늘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. 미라메카님 와서 와. 그래서 오자마자 오빠께 하고 그래가지고 오빠 께더니 만원 줬어. 끽끽 너무 좋아. 만원 얻었다. 아싸. 뭘 만원 감사합니다. 내 거야. 지나가요. 내 거라고. 님들 거 없어. 내 거야. 다 내 거야.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너 돈도 내 돈이야. 응응. 기다려봐. 나만 선풍기만 틀고 내가 썰 좀 풀어줄게. 버스에서 있던 짤이거든요? 내가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오고 있는데 한 버스에서 한 20분 정도 타고 있었거든요? 근데 뒤에서 엄청 중간에 엄청 소란스러운 거야. 그래서 딱 뒤를 봤다? 그랬더니 거기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랑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. 그 들어보니까 아저씨가 아줌마를 만졌대. 막 아줌마가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아저씨가 어? 내가 기껏 다리 비켜줬더니 아저씨가 막 다리 만졌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아저씨는 막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뭐 피해망상증이냐고 막 그러고 막 둘이서 엄청 막 크게 싸우는 거야. 앞에 기사님까지 다 들리게. 내가 앞자리에 앉았거든요. 그 맨 앞에 기사님 바로 뒷자리 있잖아. 거기 앉아있었는데 거기까지 소리가 진짜 완전 크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다 들렸어. 그래서 그 계속 한 15분 동안 계속 막 경찰서 가자 뭐 가요 막 이러고 그러고 막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거를 보고서 가서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. 거기 서 있는 사람도 많았거든요. 근데 단 한 명도 가서 말리지 않았어. 진짜 단 한 명도 가서 말리지도 않고. 그래서 딱 한 명 그 중간에 싸우다가 한 중간에 타신 여성분이 있었거든? 그 여성분이 탔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가서 말리는 거야. 그 여성분 한 분만 말리고 나머지 진짜 아무도 자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고 막 서로 그냥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나는 무서워서 나도 못 가고 그래서 둘이 계속 진짜 한 15분? 내가 20분 동안 집을 갔는데 그동안 15분 내내 그렇게 싸우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내렸어. 진짜 약간 뭔가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좀 말렸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. 말리다가 불똥 튀는 것보다는 말리는 게 좋다고? 그거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? 말리다가 불똥 튀는 것보단 말리는 게 좋다고? 그것도 어른들이잖아요. 그러면 막 나는 미성년자인데 어른들한테 막 대쓴다고 막 그럴까봐. 백금성님 어서와요. 냥아 민트초코 아니라고. 민트라고. 아 정말?